박수치시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나라살리기 1천번째 494일째 새벽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을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계게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광풍 속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놀라운 정수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 배에 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배에탄 것이 아니라 한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에 타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배 타신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데 이제 항해 중에 제자들이 큰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큰 노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의 물결이 배를 덮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노를 다른 본문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광풍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이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무서운, 아주 폭풍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지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진이나 큰 물결, 바다나 산이나 어디든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광풍은 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아도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한배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라앉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아주 영어로 패닉, 아주 공황이 었습니다 공황이 왔어요. 아주 그냥 당황하고 황당한, 어떻게 할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자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 예수님의 영적인 내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그 깊이 줄일 수 없는 그 현저한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부들은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하는 이 갈릴리 해변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 요즘에 아주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와닿는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되어서 전문가들이 수많은 의견을 내놓고, 참 방책을 얘기하고, 하지만 실패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였어요. 어부들도, 제자들도 어부였습니다. 이 전문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광풍을 만나면 전문가든지 비전문가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어부였던 제자들은 누구에게 갔냐면, 목수이신 예수님께 갔습니다. 목수가 바다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목수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만 보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러나 전문가, 바다에 대한 전문가였던 어부들인, 이 제자들은, 나사렛의 목수이신 예수님께 갔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전문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아주 잘한다고 해도, 다, 예수님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꼭 붙어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깨워달라고 막 아니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너무 급하게 됐어요. 뭐 물부를 가릴 것 없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보시고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먼저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구나 너네가. 뭐 아무리 데리고 다녀도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주님 꾸짖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시고 다시 잠을 주무신 게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좋은 부모는 분명히 개도합니다. 자식을 훈계하고 야단칠 때는 야단치세요.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매를 들지 않으면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꾸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싫은 말 듣기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셔서 선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집만막 때리시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나라의 위정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마귀들은 채찍만 줘요. 마귀들은 그때는 달콤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다 도둑질하고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마귀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마귀는 마침내는 지옥 백성 만들고.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듣기 어렵고 그래도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과 한 배에 탔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해그 예수님께 언제나 쏜살같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 이야기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데, 이 믿음 주님이 말하셨던 이 믿음은 무엇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잠을 잘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도 잠을 잘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저한이 신앙의 뇌공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아주 심각한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배가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배가 뒤집어진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배는 뒤집어지지 않아. 요 이걸 기정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가 뒤집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이 인생의 배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3일 동안 죽음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서 정말 이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막상 광풍이 오면 뒤집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이 수많은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 믿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광풍 오실 때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길 원해요. 주님은 물질이 없어서 혹은 뭐줄 것이 없어서 보리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쫓아다니고 그래도 광풍 가운데 주님이 분명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광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분명히 체크하세요. 오늘 저는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어디를 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꼭 여러분 안에 있어서 어떠한 광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정말 부활해 내는 정말 부활의 신앙이 정말 그 믿음이 역동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박혀서 바위와 같이 정말 반석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뒤집어져도. 주님은 반드시 즉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뒤집어지셨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 또한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리라.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질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이 코로나 가운데 목회자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아, 교회가 사라졌다. 교회 이제 어떡하나. 다시 성도들이 올 것인가? 교만입니다. 뒤집어진 이 교회도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위에 베드로 가운데 내 위에 반석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러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불순종과 참 어려운 실수들로 인해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광풍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당한 광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 믿음이 생겼어요. 이런 모든 걸 거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삭을 주려고 할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이 생겨서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삭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삭을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광풍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광풍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광풍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광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파괴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노아를, 제 아들 노아를, 실제 제 아들이 노아를 바치라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직 그 믿음까지는 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광풍을 주시는 하나님이 광풍을 걷어 가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다치기 위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집어졌습니까? 아니요.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를 더욱 견고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는 지난날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신실함의 역사를 되, 되짚어보고 이것이 완전히 체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아브람은 사라지고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풍 속으로 들어갔어요. 광풍을 그냥 옆에 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광풍이 올때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 옆에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광풍 속에서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세운 교회라는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배는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주님 세운 교회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타신 교회. 여러분, 인생에 주님 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여서 정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첫 번째가 바로 광풍 속에서도 잠을 잘수 있는. 너는 허세가 아닙니다.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잠을 잘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사랑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잘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옆에 있어서, 혹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옆에 있어서 내 인생이 든든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므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므로 정말 우린 땅끝까지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광풍을,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광, 따라하시겠습니다. 광풍을 꾸지죠. 잔잔케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광풍이 사라지도록 예수님이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광풍을 예수님께 쫓아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그 자리도 귀하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광풍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없다는 것을 한탄하셨어요. 주님이 꿈에라도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믿음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 아 주님 이거는 제가 하고 뭐 이거는 주님이 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자식이 여러 가지 원하지만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자식, 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자녀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손을 벌리고 정말 수동적으로 부모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요.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근데 막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되고 마흔이 되어서 제가 이제 마흔인데. 아, 이게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이렇게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서 정말 이 능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 우리 의사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미국 교회 교인들, 한국 교회 교인들도 참이 영적인 이 깊이가 굉장히 깊지만 이 미국 교회 교인도 참으로 깊어요. 예. 여러분이 개인주의 신앙 이게 잘못돼서 주의라고 붙었지만 이 개인주의는 사실은 어떻게 태동하냐면 이 정말 깨어 있는 개인, 예. 전체주의 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깨어서 정말 남은 안해도 내가 하는 거, 그 능동적인 것입니다. 개인, 개인이 그래서 선택해서 책임도 지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시초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미국 안에서 굉장히 뿌리 내리고 굉장히 역동했던 것, 굉장히 찬란한 꽃을 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개인주의, 개인 이참 용어가 그런데 이 개인의 신앙 깨어 있고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신앙 이것이 어디서 나냐면 이것이 성경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이 이, 이 퓨리탄들이 이 저희 청교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수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영국에서 국교에서이 종교 개혁 이 탄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살다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국교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그 신앙을 탈피한 것입니다. 결국엔 그 사람들이 인생 책임져 주지 않고 종교 개혁가들을 다 박해했어요. 죽이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누가 이게 맞다고 해서,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할 때 이건 이렇고, 교황이 이건 이렇고, 아니라는 거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개연이.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해도 안 가는 겁니다. 서 있는 거하나의코람데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야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겠다 내 광풍 속에서도 야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있지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놀라운 역사적인 이어이 어, 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인이 깨어 있는 개인이 무엇입니까 이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혹은 또 된다고 해도 또안 된다고 하는 것 동성이 안 된다고 아무리 대세야도 안 된다고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 깨어있는 개인이 된 거야 아무리 배를 흔들고 박사를 내려가도 안 된다는 거야 죽이려고 해도 설령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광풍을 거기서 막 안간힘을 쓰고 막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 속에 들어가서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아, 예수님. 근데 이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사역을 가지고 혹은 제가 객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정말 전 그거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코로나를 꾸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젠가 그저께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참 말을 많이 하는데 뭐 특정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 산업 그것을 계속 이제 등에 업고 계속 이제 그 재력을 가지고 사회를 돕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백신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고치고 기아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이 참 부정적인 말 많이 해요 네, 참 그게 참 그렇습니다 뭐라 고 하냐면 어젠가 그제자 신문에 어, 이제 더한 게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더한 게 온다고 자칫 잘못하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심해야겠죠 참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들입니다 참 어려운 말들 뭐 빌게이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파우치 박사도 뭐 무슨 코로나 오기 전부터 뭐 2, 3년 전부터 이제 팬데믹이 올 거라고 아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시끄러운데 뭐 이래나 저래나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 코로나의 몇 배가 되는 아주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테슬라의 이 CEO인 일론 머스크 젊은 사람들 이이 사람한테 열광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비에 so 말대로 돼요. 이 사람 하는 거뭐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화성에 가서 살겠다. 그리고 개인 우주 로켓을 발명하고 참참 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게 성취가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코로나를 꾸짖지는 못해요. 코로나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 없애주지 못해요. 사람들은 분석해내고 전문가적인 말을 내지만 하나같이 죄송합니다. 무익합니다. 무익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코로나를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게 신화입니까?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이 누군가의 병을 꾸짖지 아니하고 뭐 뱀을 짚지 않고 독도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말세가 되면 바, 아닙니다. 말세가 아니죠. 주님이 기다하면 그냥 믿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지 주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가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근면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병을 주는 모든 악기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와가지고 소리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꼭 목사가 외쳐야 여러분에게 무슨 이렇게 북돋아... 안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제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목회를 40몇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무슨 말 하시냐면, 신야 나보다 나은 교인들이 있어. 언제나 목사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 그 성도들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 정말,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널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광풍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으 꾸짖고 생명을 잉태해내며 부활하는 역동적인 신앙을 세상에 전하게 되기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건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풍을 꾸짖어 찬양케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광풍을 주의 이름으로 꾸짖어 잠잠케 하고자 하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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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